큰아이와 KBA의 경기로 여러분께 계속 중계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저희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양팀 선수들의 경기가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펼쳐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네. 오픈부라 그런지 나이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경기가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뭐 네. 거의 걸어 다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9점으로 득점하고 있는 네. KBA A팀이었고요. 네. KBA 선수들은 다 나이들이 네. 40 다 초반부터 중반 50도 계시고 그러네요. 네, 농구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과 굉장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KBA A 선수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양 팀 다 뭐 네. 부산에서 뭐 네. 1990년도 길거리 농구부터 시작하신 형님들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역사가 깊은 팀이군요. 네네네. 네, 현재 남은 시간 5분 40초가량 남았고 KBA A와 큰아이의 경기 8대7로 KBA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8대8로 동점 맞추고 있는 큰아이죠.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어서도 계속해서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까는 제가 뛰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뛰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이제 많은 지인들이 코트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저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막 예전 그 생각이 나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9대8. 페인트 이후에 뒤로 빼졌고요. 두 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페인트. 직접 드리블 돌파. 공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지컬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경험적인 부분을 또 무시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상 또 경기에 뛰면 또 게임 체력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저 연세에서도 굉장히 잘 뛰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무늬가 아주 훈훈합니다. 네, 농구는 또 나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계가 안 됐다면 네. 또 험한 말도 많이 나올 분위기인데 네. 아주 편안하게 잘 경기를 해주시네요. 그렇군요. 네. 멍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이의 공격. 지금 공 커트도 좋아요. 페인트 위에 한 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큰아이 두 점 깔끔합니다. 백상남 선수입니다. 큰아이 네, 11대9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고 있는 큰아이 이어서 다시 한번 두 점을 시도해봤지만 KBA의 두 점은 에어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에어볼을 아주 깔끔하게 하셨네요. 에어볼을 깔끔하게 하셨죠. 지금 몸으로 밀었습니다. 파울이 선언됐죠. 네, 굉장히 격하네. 네. 네. 아무리 좀 몸싸움 마치 룰이 좀 많은 3x3라도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상호간에 다치지 않는 선에서 네. 네. 어느 정도 몸싸움을 해야지 감정이 좀 실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네. 굉장히 좀 싸움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전 타임을 하고 있는 양팀. 지금 KBA 팀에는 코치가 아니군요. 네네. 뭐 감독님 같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네네. 경기에 나오셨네요. 네. 네,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는 장면이 연출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마음. 투자하셨죠? 큰아이 잘하셨죠? 미드레인지 들어갔습니다. 12대9 스코어 더욱더 벌리고 있는 큰아이. KBA 공격 외곽에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KBA 팀도 이에 뒤질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스코어를 두 자릿수로 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레이업으로 응수하고 있는 큰아이. 큰아이 팀이 신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돌파. 미들슛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기 시간 남은 시간은 3분 10여 초입니다. 네. 아 지금 스틸 좋았어요. 위원님께서 그 KBA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움직임이 뭐 정말 이팔 청춘같이 보입니다. 네. 예. 선 밟았고요. 두 점 아니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큰아이 안쪽으로 미들 점퍼 실패했습니다. 탑에서 두 점 놓치고 있는 KBA 큰아이. 아, 지금도 스틸 좋았죠. 네. 외곽입니다. 두 점 백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쉽게 계속해서 두 점을 놓치고 있는 KBA인데요. 큰아이의 두 점 정확합니다. 어우 장신 선수가 3점슛 아주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15대 10 5점 차로 벌려나가고 있는 큰아이. 남은 시간은 2분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점 슛이 계속해서 실패한다면은 1점씩 따라가는 큰아이가 지금 보시면 스코어 넉 점 차까지 벌리지 않았습니까? 네. 단 한 번의 역전을 노릴 수 있는 2점 슛이지만 또 실패한다면 그만큼 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또 감수를 하고 던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아이 선수들은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리바운드에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KBA 득점 성공. 스코어 17대 13. 오픈부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득점이 나오고 있는 양팀의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울 아니었고요. 네. 다시 두 점 올라갑니다. 네,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KBA입니다. 네. 그나이 오. 개인 돌파 아쉽게 실패. 두 점 에어볼. 50초 남았는데. 네 이제 이 시간대 되면은 양팀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겠죠? 네 많이 지쳐 보입니다. 네. 벤치에 쉬시고 있는 분도 지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결국 공을 따내고 있는 KBA. 아, 과거에 지금 얼마나 잘했을까 한번 상상해봤는데. 네. 예, 아유. 정말 10년만 전이었으면은 네.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KBA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철썩하고 들어갔습니다. 백상락 선수 슛이 정말 좋네요. 19대 13.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야 하는 KBA. 아 블락샷! 네 남은 시간 이제 10초 남지 않았고 이 정도면은 경기의 향방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쓰리스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굉장한 블락샷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큰아이와 KBA의 오픈부 경기 큰아이가 19대 14 5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네. 네 이어서는 이제 23세 이하부죠. 네네. 이번 대회 처음으로 선보이는 23세 이하부 이스트와 HR의 경기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